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싶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가 꼭 필요했던 한 치과 의사가 황당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. 이탈리아에서도 일종의 이태리판 방역 패스인 슈퍼그린 패스가 6일 현지 시각부터 시행됐다. 레스토랑, 영화관,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했음을 증명해야 한다. 또 의료 종사자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 백신을 필수로 접종해야 한다. 그런데 한 이탈리아 치과 의사는 영업은 계속하고 싶지만 백신은 맞고 싶지 않았다. 이 남성은 이탈리아 방역 당국을 속일 방법을 고민했다. 그는 백신을 맞으러 가면서 가짜 팔을 장착했다. 간호사를 속여 고무로 만든 가짜 팔에 백신을 맞고 접종 증명서를 받을 속셈이었다. 이 남성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던 현지 간호사 필리파 부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.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하는 그의 팔을 만졌을 때 피부가 차갑고 고무 같았다. 피부색도 이상하게 밝았다고 말했다. 간호사는 처음에는 이 남성이 의수를 착용하고 실수로 반대 팔을 내밀었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이 남성은 명백히 사기를 계획했다. 부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은 몸통에 고무 팔 두 개를 부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. 그는 이 남성은 결국 주사를 맞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. 알베르토 시리오 피에몬테 지방정부의장은 이 남성의 행동은 지역의 보건체계에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. 게다가 이 남성의 직업이 치과 의사라는 게 더 논란이 됐다. 피에몬테는 황당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있는데 이기적인 행위다라고 말했다. 이 남성은 이탈리아에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.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, 편집했습니다.